야, 이놈의 파일 수명이 대체 얼마나 긴 거죠? 뭐 요단강 건너편으로 순식간에 텔레포트를 시키는 거죠? 하여튼 조용히 해야죠.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사정없이 파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하드디스크 혹은 SS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완벽하게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예전에 이제 파일을 좀 지우던 분들이 이제 파일을 좀 지워본다고 이 지워질 파일 1에 대해서 우클릭으로 삭제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이 키보드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클릭 삭제나 딜리트 키로 파일을 지우면 과연 완전히 파일이 지워질까요? 여기서 컴퓨터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말씀하시겠죠? 야, 휴지통을 비워야지 임마. 아, 맞네요. 휴지통 비우기를 깜빡했어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휴지통을 우클릭한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은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쉬프트 딜리트를 누르면은 이 지움과 동시에 휴지통 비우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죠. 휴지통은 다 비워진 상태입니다. 이러면 파일이 완전히 지워진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뭐야, 더 이상 저희는 파일이 없는데요?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실 텐데, 사실 컴퓨터 안에 있는 CPU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와 SSD는 아주 느린 애들이에요. 대화하기도 싫을 정도로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만 하여서 파일을 지워야 됐던 거죠. CPU 입장에서는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파일을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일을 지우지 않고 파일 표면에 살짝 X마크를 쳐놓는 거예요. 지운 척을 하는 거죠. 속도면에서는 빠를 것 같잖아요, 그죠? 파일을 지우는 것보다 그냥 지웠다고 표시해놓는 게 당연히 빠르죠. 진짜 지우는 게 아니라 마크만 이렇게 쳐놓고 다음 파일 이제 놓을 공간이 필요하면은 그냥 덮어 씌워버리면은 X마크만 쳐놓음으로써 실제로 지우진 않지만 지운 걸로 인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부분에 invalid bit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비트이니까 0과 1밖에 표시를 못하겠죠. 이 invalid bit가 1이라고 나와있으면은 이 파일은 앞으로 삭제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윈도우 상에서 볼 수 없는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 하나만 바꿔줌으로써 표시만 살짝 해줌으로써 완전히 지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다시 질문을 떠올려보면은 휴지통 비우기 혹은 쉬프트 딜리트를 하면은 이 파일이 지워졌다고 표시를 해놓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 파일이 완전히 지워진 걸까요? 아니죠. 같은 자리에 다른 데이터로 덮여 씌워지지 않는 이상 온전히 남아있는 거죠. invalid bit이 1로 표시된 상태로요. 이거 뭐 나중에 누가 그 하드디스크를 주워가지고 그 invalid bit만 다시 0으로 바꿔주면은 파일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범죄 수사에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평소에 하던 생각은 아마 포렌식을 한다는 곳에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복구한다고 했을 때 이 표시만 다시 원상복구 한 다음에 자료들을 되살리겠구나 라고 추측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제 추측이 맞나 포렌식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구글로 아무렇게 검색해가지고 아무런 글이나 들어왔는데 포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이 과연 맞을까요? 디지털 뭐 프레임워크 케인 코피 FTK 뭐 생각보다 포렌식이 복잡한가 봐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포렌식 하시는 분들을 좀 포렌식을 좀 해서 농담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이 단순한 하드 복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암호화나 뭐 문자열 검색 뭐 해시 뭐 다양하게 있나 봐요. 각각 회사의 기술이니까 뭐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가 봐요. 아무튼 포렌식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 그럼 휴지통을 비워도 쉬프트 딜리트를 해도 표시만 해놓고 지우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바로 와이퍼 툴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지워달라고 했을 때 이 지웠다고 표시만 하는 컴퓨터를 대신해서 내가 직접 하드디스크 안의 내용을 0이나 1로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로 다 도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일이 지워졌다는 표시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다 1로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 값으로 변하게 돼요. 뭐 요즘 나오는 와이퍼는 뭐 0으로 도배하기 뭐 1로 도배하기 하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랜덤한 숫자로 한번 쭉 돌려 쓰고 그 다음 0으로 한 번 더 도배하는 패턴도 있고요. 뭐 7번 데이터 삭제한 다음에 뭐 또 0으로 덮어 씌우니 뭐 피터 구투만 알고리즘을 써서 뭐 와이핑을 한다네요. 뭐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해보니까 뭐 국가 표준부터 뭐 와이프할 때 어떤 것을 덮어 씌우냐에 따라서 이 스탠다드가 나름 있나봐요. 야, 그럼 와이퍼로 삭제하면은 드디어 이제 파일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야, 이놈의 파일 수명이 대체 얼마나 긴 거죠? 이 유즈닉스 이 피터 구투만 논문에 따르면은 1로 모든 데이터를 와이파이어 지워버린다고 해도 이 자력 현미경을 이용하여서 뭐 하드디스크를 보면은 뭐 공간적 변화에 대한 흔적이 남는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면은 0이라는 데이터에다가 1로 덮어 쓰게 되면은 뭐 정확히 1이 써지는 게 아니라 뭐 0.95라든지로 기록이 되고 1에다가 1을 덮어 쓰면은 1.05 같은 소수점이 달린 형태의 값이 기록이 되어서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5번까지 덮어 씌워야 이 와이핑 기법으로 완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2008년도에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3명이 이 한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위에 그 구트만이 말한 방법을 이용해서 복구를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은 가능성은 있더라. 하지만 이 하드 상태에 따라서 너무 확률적이기 때문에 야 이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복구 시도를 한번 해왔는데 이거 영 내용 보기가 힘들더라. 또 제일 중요한 이 데이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뭐 구트만이니 뭐 자력이니 뭐 형상 뭐 시각화라니 어려운 기법이 많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적 즉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더 이상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휴지통을 비우니 뭐 하기 싫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디가우저죠. 이 외형을 보기만 해도 이 물리적이다 라는 느낌이 풀풀 풍기는 이 기계는 하드디스크를 넣고 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하드디스크의 자성을 파괴하여서 몇 초만 지나면 그냥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 이제 중국값 시세가 이제 무게를 재서 이 저울이 알려주는 대로 팔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쓸만한 디가우저를 사려면은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하죠.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소형 이 핸디 디가우저를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왔는데요. 이것만 있으시면은 하드를 완전히 복구 불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형 핸디 디가우저 망치죠? 뭐 구트만? 뭐 시각화? 뭐 디가우징? 나는 해머다. 망치로 이 동그란 이 디스크 부분을 이게 찜질을 해주면은 뭐 요단강 건너편으로 순식간에 텔레포트를 시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에서 하드디스크 위주로 얘기한 것 같은데 SSD도 사실 하드디스크와 비슷한 저장장치이지만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 하드디스크와는 좀 다르죠. 이 데이터를 매번 덮어쓰는 하드와는 달리 SSD는 매번 새로운 곳에 입력하는 방식이라서 삭제를 해도 파일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 복구가 가능하냐는 하드디스크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SSD 안에는 FTL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SSD 전체를 관리해주는 애인데 회사마다 버전마다 모델마다 다른 FTL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갈비지 컬렉션 쓰레기 수거 방식이나 트림 같은 파일의 무결성 혹은 일관성과 관련된 명령어에 대해서는 이 발동 시기가 기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모델별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는 하드디스크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도 뭐 망치 앞에서는 이 하드든 SSD든 조용히 해야죠. 뭐 망치는 가리질 않아요. 뭐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사정없이 파괴해버리죠. 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을 완전히 지우는 소프트웨어적 또 하드웨어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 영상은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은닉하냐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파일이 어떻게 지워지냐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